Гал цаас ороход цаасан дээр тоглоно. Тэрэлгүй яа.이렇게 눈길을 걸어갈 땐 우리 형제들만의 규칙이 있어요. 맨 앞엔 큰 형이, 그 다음엔 내가, 맨 마지막엔 누나가 서는 거죠. 어떨 때는 무릎 위로까지 푹푹 들어가 눈밭을 빠져나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든 형이 가는 길 뒤만 따라가면 돼요. Яагаад ингэж заавал цоглож шивдэ? Ах зам гаргаж өгдөө тэнд арын явахдаа хүн ядардаг гэ. Шин дондоо яагаад чи төрүүлж яваад дүүнэс ингэ таарч явахдээ? Миний мөр арендис явахдаа. Тикко арендис ядарна. Хасаар юм. А чи тэгээд дүүнэстэй мөр гаргаж ирсэн үү? Аа. Ман нам, оо нам.같이 가는 PD 아저씨는 아마 우리 아빠가 안 보일 거예요. 샤르못 누나. 이스티 누나셔? 저기 보세요. 우리 아빠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차탕족은 보통 사람보다 눈이 두 배는 좋답니다. 우리가 힘들까 봐 아빠가 마중 나오셨나 봐요. 이 녀석들은 우리 집에서 키우는 순록들이에요. 우리는 차강노루의 고모집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거리가 멀어 한 달에 한번 정도밖에 집에 오지 못한답니다. 아빠를 만난 것도 거의 한달 만이에요. 다이를 차린 게 있으면 뭘 사면 봐. 이제 집까지는 한 시간 거리. 그까지 거 술록과 함께라면 순식간이죠. 전기를 만난 날 하늘이 돋아서 기지개 쓰는 내일을 조금 낯이 설어서 돌아간 벨치를 대는 노조로는 가다 어부 길게 되고 더니 드디어 집에 도착했어요. 저기 엄마도 우리가 보고팠는지 마중을 나와 계시네요. 사실 도시에 학교로 꼭 가야 한다고 우겼던 건 엄마예요. 그래놓고 맨날 우리가 보고 싶어 눈물 짓는 것도 엄마죠.
어때요? 정말 술록이 많죠? 우리 부족 사람들은 대대로 이 술록을 데리고서 타이가 숲속을 떠돌며 살아왔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술록 민족, 차탕족이라고 불러요. 좀 허름해 보이는 이동식 주택이지만 보기보다 따뜻하고요. TV까지 있답니다. 눈길을 걸어온 우리를 위해 엄마가 수태차를 준비했어요. 차에 술록 젖을 타서 먹는 수태차는 우리 차탕족이 즐겨 마시죠. 엄마는 마음이 급했는지 술록 젖은 넣지도 않고 일단 따뜻한 차로 몸을 녹이게 합니다. 진짜 몸 안이 뜨끈뜨끈해졌어요. 아, 집에 도착하고 몸이 노곤노곤. 이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아요. 우리 짐을 지고 눈길을 걸어온 형도 피곤했는지 벌써 누웠네요. 형 누나가 와서 제일 좋은 건 넷째 다치애일 거예요. 그동안 같이 놀아줄 사람이 없어 심심했거든요. 온 식구가 다 모인 오르츠. 이제야 오르츠가 꽉 차 보이네요. 우리 집 어때요? 이동식 주택이라도 있을 건 다 있죠? 오랜만에 집에 온 우리를 위해 엄마가 뭔가 맛있는 걸 준비하려는 모양이에요. 저는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바로 여름에 잡아서 말려놓은 술록고기예요. 숲속에서 고기는 정말 귀한 음식이랍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사랑그 누나가 식사 준비를 돕습니다. 딸이 한 명뿐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줄로 조르르 앉아 기다립니다. 고깃국에 양파까지. 고기와 마찬가지로 야채는 산속에서 구하기 힘든 음식이에요. 이 냄새. 여기에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국수를 넣고 끓입니다. 짜자잔! 이게 바로 차탕족의 별미 고릴태슬입니다. 집안의 어른 아빠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엔 큰형이죠. 차탕족 집안은 엄격한 질서가 있습니다. 먹는 순서부터 오르츠에 앉는 위치까지 모두 서열에 따라 정해지는 걸요.